바닥이 어디냐? 그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월요일 3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전산업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4% 넘는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한전산업이 마감이 됐어요. 좀 하락이 멈추는가 싶었는데 전 저점을 깨고 또 하방이 확대되고 있는 하락이 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좀 바닥이 제대로 좀 찍히지 않은 것 같고요. 한전산업은 이제 발전설비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전의 운영이나 정비사업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6월달 7월달에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이 뭐 지금 당장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슈가 부각이 된 거죠. 이슈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 또는 원전 정책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거고 또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당장 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테마성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던 지난 7월달 6월달의 흐름이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 한전산업의 기본적인 이제 실적 또는 뭐 재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년 이제 흑자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매출액도 크게 증가가 되진 않지만 3천억대 안팎의 꾸준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좀 아쉽지만은 안전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뭔가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의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 과거 4에서 6%대 배당을 꾸준히 지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론 지금의 주가가 결코 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좀 빠졌을 때 또는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런 투자의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게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이슈, 원전 이슈 속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7월 달에 정점 찍고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전 이슈가 다소 좀 사그라들었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단발성이라고 보진 않아요. 분명히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은 무조건 이슈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아닐 뿐이지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바닥 다지면 자연스럽게 또 원전 이슈 속에서 순환매 돌 거고 이슈 되면은 주가는 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바닥이 어디냐 그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은 바닥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단계죠. 흘러내리고 있는 단계고 고점은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찍혔다는 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저점이 어디서 찍혔는지를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뭐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평선의 지지 이런 건 좀 잘 안 보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보조지표상에서의 어떠한 좀 포인트를 보기는 하는데 저는 RSI 상대강도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30m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영역이고 그 과매도 영역에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던 아니면 바닥이 형성되던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RSI가 4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하방 경직. 주가가 더 이상 가격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좀 차트인 거죠.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다면 하락 기간에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바닥 찍고 돌려나갈 때 쉽게 쉽게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또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주고 당연히 3배나 올라왔는데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고
언젠가는 나왔을 건데 그게 지금 7월 달에 정점 찍고 현재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점 찍으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RSI 상대 강도 지수 30미틀 좀 저점의 하나의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하방 경직성, 떨어지지 않는 게 나와야 된다. 근데 그두 가지 모두 다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전 산업의 흐름들이 결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바닥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강한 수급들, 이런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한 방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한방 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더뭐 반등을 통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하거나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쌍봉을 찍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도 이거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 이후에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예상이 돼요. 예,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린 게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영국의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원전 발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혹시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그런 기대감적인 작용이 하면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떤 하나의 공약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육성 정책으로 공약을 내는 부분들, 그게 하나의 또 이슈가 되고 쟁점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그런 이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의 시동을 또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돼야 거기다가 이제 또 올라갈 만한 이슈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슈가 있어도 방향성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에서 좀 주가를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에서는 좀 팔기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주가가 안정되고 반등 나올 때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낸다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는 함부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안정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반등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섣부르게 현재 구간에서 어떤 이제 매수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저점이나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요새는 외국인들이 오늘 또 12만 주 정도 사줬네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단타라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내일 반등 한번 나오면 이거 팔고 나가는 수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좀 단타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내일 잠깐이라도 뭐 단타 나오면 좀 빠져나갈 그런 수급이라서 뭐큰 의미를 좀 두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써 이렇게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의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주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